때도 카메라 할 때도 폰 안 따라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 있어도. 오늘 개예묘비 치는 날입니다. 초신 혼자 걸어가는 쓸쓸한 길거리. 약간 불입 영화 그런 느낌이 주인공을 따라와서 발견을 하고 다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있는데 근데 약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잘 못 그려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있는데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앞으로 나를 계속 따라와. 약간 그런 느낌. 여기 나와서 약간 그리고 약간 이런. 그렇지 그렇지. 차라리 여기서 너가 이렇게 나와. 다시 할게요. 괜찮아요. 아니요, 잠깐.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우. 이게 좋다. 뮤지컬이야.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빛이 음량이 딱 좋았어. 좋아요. 이거 써니건 도넛이. 사실 이번 묘비 거의 제가 다 아이디어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더 수정하고 하면서 뭔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계속 떠오르고 스토리까지 다 짜고 나서 그리고 컨셉도 다 짜고 나서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으로서 전문가를 소비를 해서 다시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면서도 되게 편해요. 왜냐면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고 근데 지금 빨리 해가 너무 빨리 지니까 지금 마음이 좀 급합니다.
칼타방.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네, 오늘 준이 형 저를 보러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했어요. 카페 차까지 해줬습니다. 팔다방. 네. 마음 들어? 네, 오늘 와서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저번에도 갔었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느낌이지. 그치. 사실 이번에 이 작업하는 과정 준이 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요. 우리 중국 있을 때부터 저는 이거 묘비 어떻게 찍으려고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작업하고 하는데 이제 계속 준이한테 아 나 이런 거 하려고 한다 준이 형. 그래서 현장에서 되게 재밌는 거 드라마 촬영하는데 명호한테 저 얘기 많이 하고 명호도 저한테 약간 뮤비 대하여 이런 얘기 하니까 되게 재밌다. 재밌었어. 아무튼 이번 묘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준이 형 묘비 때는 오케이. 나도 한번 참여를 그래 해보고 싶어. Come on, let's go. 너 이따 뮤비 촬영하러 가. 바다 간다. 안 될 것 같아. 잠깐만요. 네, 다시 해봐.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돼. 아니면 바람 더 불어. 카메라. 아이고. 한 번 더. 그리고 바다 가고. 수 없는 표정으로 지켜보는 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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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는 제가 약간 고향 혹은 멀리 있는 제가 되게 편안한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을 될 수도 있고 작업실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묘비 속에서 약간 그런 미술과에 출신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번에 제 그림이도 같이 갖고 왔어요. 이거랑 그리고 이거예요. 이 세 개 저는 제일 최근에 그리는 그림이고 그리고 제일 오래 걸리는 그림이에요. 이거 그리느라 한 거의 한 반년 정도 됐어요. 아직도 공개하지 못한 작품입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와도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가고 왔습니다. 진짜 약간 내 작품을 보는 느낌이라서 되게 신선하다. 이 감정 자체가. 아, 여기 저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해야겠다. 오늘 콜고 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네, 오늘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감정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 고맙습니다. 그 무슨 컨셉이야 이거? 재미가 왔어요. 재미가 왔어요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네가 돌아야지. 내가 왜 돌아? 네. 정말 준이 형 끝까지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뭐야? 너 네가 아까. 저봐. 네 멘탈로. 지금 회의 너무 촉촉해서 바다가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제일 뜨거운 감정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묘비 속에서 숨겨진 스토리이긴 한데 바다가가 뭔가 나의
제일 아름다운 환상일 수도 있고요. 현실 속에서 존재할 수 하지 않은 곳에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그냥 정말 에리를 만나서 제일 최고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소. 네. 그리고 이따가 춤신도 있어요. 뛰어 오케이 파이. 와다 젖었어요. 이제 춤을만 남겼죠? 네. 네. 춤하고 혼자. 혼자 노는 거. 들어가는 거지. 네, 안 차가워요. 지금은 온천 같은 느낌이 나요. 합시다. 오케이. 와, 이게 정말 너무 힘들다. 힘이 다 빠져. 물에서 춤을 추는 거 정말 내가 살면서 제일 힘들게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힘이 다 놀리고 하나도 못 써요, 물에서 춤을 추면. 그리고 첫반에 출 때는 괜찮은데 추면 출수록 물에 다 흐트러져요.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잠깐 가만히 있고, 저 요새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뭘 좋은 거 선택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저한테 이제 목표 가지고 진짜 즐겁게 그때 최선을 다하는, 후회 없는 삶. 아닙니다. 운전 너무 잘하시네요. 이번 뮤비는 정말 한 3개월 동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작품 길게 준비를 해봤어요. 노래도 1년 전 우지용이랑 같이 썼고, 뮤비도 쫑구 있을 때부터 구성과 아이디어, 스토리까지 참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고 그만큼 또 뿌듯한 작품인 것 같아요. 캐럿들 혹은 뭐 보는 사람들 노래 들으면서 즐기면서 뮤비 보면서도 자기 사랑에 대해 있던 과거에 대한 감정, 혹은 미래에 대한 그런 사랑하고 싶은 감정들, 혹은 지금 현재 있는 감정들 다 몰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래 나오면 뮤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도 계속 노력하고 발전하고 계속 새로운 시도와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